저는 이 시간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럴 수 없는 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 있는 그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알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 당신들도 죄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만 했지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할례 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고 선언한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3장 31절부터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행위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의가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자기가 이 율법 외에 나타난 이 의,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새롭게 주장하는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원래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조상인 그 다윗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하는 이 성경 구절도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모세가 쓴 그 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원수처럼 그렇게 대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이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면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하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 그 때가 언제인가 그 시점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과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면 지금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취소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과거가 죄인이었던 것도 알고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상태인 것 다 아시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건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느냐, 어떻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5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이 바로 인류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했던 그 일이 바로 그 다음 후손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면서 아담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해서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다 죄 아래 놓여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게 돼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의자를 양자 밑에 나아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롭다는 거죠. 이 한자는 중국 글이잖아요. 중국 문화에서 양 밑에 이게 내가 들어가면 의롭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중국에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경교라는 이름으로 지금부터 약 한 1200년 전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형성된 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배웠던 글자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어떤 문화 또 발전하면서 새롭게 생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맹이라는 단어는 제가 어릴 적에는 없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컴과 맹인의 맹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맹인과 같다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컴맹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생기고 그리고 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컴맹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처럼 새로운 어떤 문화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글자가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의자라는 거예요. 의자. 여러분 양 밑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원래 폼이 나지 않습니다. 양 위에 사람이 타도 폼이 안 나요. 사람이 폼이 나려고 하면 뭐 호랑이 위에 타든지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백마, 좋은 말 위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사람이 좀 폼도 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양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양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밑에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되면 바로 의로워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밑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밑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의도하신 거고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 중에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노력 없이 그렇게 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럼 우리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죄 많이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막 깡패짓하고 막 세상에서 정말 험악하게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간증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야, 그럼 나도 간증하려고 그러면 세상으로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봤다가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이게 간증거리가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논리를 지금 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럼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논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린 죄 가운데 계속 살면 그게 더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함을 받고 오히려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죄 가운데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논리를 지금, 이게 궤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잘못됐다고 지금 궤변을 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우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죄에 대해서 언제 죽었는가? 그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세례가 무엇을 연합하는가? 그 다음 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가 연합을 하는데 무엇과 연합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에 약식으로 베풉니다. 그냥 물을 손에 찍어서 그냥 머리에 얹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약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받았던 그 세례는 이제 보통 침례라고 표현하죠.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잠기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되죠.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이제 다시 나올 때에 물에 들어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공부했던 학교 중에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교수님들 중에 이 세례를 베풀 때가 있는데 세례를 베풀 때 어떤 해프닝 같은 것들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유머 삼아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침례를 할 때에 교인들 중에 이래 좀 고집 세고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목사님 이야기하면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침례를 할 때에 좀 눌러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좀 오래 있다가 그래가지고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물을 마셔야 되고 막 죽는다고 할 때 더 꾹 눌러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끄집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세례를 베푸는데 이 체격이 막 얼마나 큰지 너무 커가지고 그분 이렇게 침례를 하고 나오니까 물이 바깥으로 막 튀어나간 거예요. 그 다음 사람 하려고 하니까 물이 적어가지고 이제 물을 다시 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침례를 베푸는데 이 사람이 침례를 하기 위해서 섰는데 이제 물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냥 들어오다가 보니까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다 뺏어야 됐는데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채 지금 물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갑을 못 빼놨다고 하니까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그냥 침례를 준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물에 잠길 때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오게 되면 이제 새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서 의미 자체는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연합.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거고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연합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공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도들이 같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이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의 진리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이 사실은 그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그리고 예수님의 살으심의 그 효력도 같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사건과 연합되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사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죽으신 그 것과 똑같은 그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죄지을 생각이 다 없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어떤 본성이 다 사라졌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 의미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음은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냥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해서 판사에게 선고를 받기를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10년형을 받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기 이제 복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이제 10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더 이상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검사도 더 이상 이 갑을 죄인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10년 전에 그 지은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그 사람을 왕노릇할 수 없고 검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은 죄가 본성 자체가 어떤 죄의 어떤 욕망, 유혹 자체를 안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게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범죄하면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이 죄에 속해 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실제 우리 속에서 다 싹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죄가 더 이상 지배력을 상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갑이라는 그 사람이 전에 10년 전에 죄를 지었지만 그가 형을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10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옭아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지었던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가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차원과 그리고 실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으로는 죄가 왕노릇한다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개념이 우리 경험하고는 맞지 않아요. 우리 경험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도 여전히 때로는 옛사람이 문득문득 살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성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막 성질이 확 나기도 하고 이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명하시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게 이제 살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은 막 욱하고 올라오는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미국에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때 그 노예를 다 해방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에는 노예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노예가 처음 해방됐을 때 이 노예들이 이제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노예는 없다고 노예는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 노예로 살다가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해야 그게 이제 자기 삶이었는데 이제 자유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유인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또 자유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가운데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없다고 노예를 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 근성, 노예 습성, 노예적인 생각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남녀가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통하여서 이제 한 몸이 된다고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부부 일심동체라고 해서 한 몸이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부는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집이나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리들을 부인이 그대로 같이 가지게 됩니다. 동등하게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원리상으로는 부부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함으로써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남편이 또한 아내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남편이라는 것이 내 편이 아니라 진짜 남의 편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게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어떤 데는 남편이 잘못하면 속으로 잘 됐다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부가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원리상은 결혼을 한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모든 권한이나 권리가 동등하게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경험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결혼한 지 20년이 돼가고 30년이 돼가는데 이 사람하고는 참 안 맞다는 것을 막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다는 건 느낄 때에 우리는 그냥 갈라서자고 끝내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결혼하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또 대화하고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맞추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믿겨지지 않아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내게 살아있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고 하는 그 취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아들이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없다. 실제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해야 됩니다.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실제 내 삶에서는 이렇게 느끼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것도 실제 경험적으로 보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심지어 30년, 40년이 됐는데도 가끔씩은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부간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은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도 자기 성격 때문에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또 장로님 중에도 자기 성격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한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와 장로가 이렇다면 그럼 일반 교인들도 뭐 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경험이 다를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다리 밑에 거지 소년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해서 또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그 거지 소년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궐에서 모든 신하들 앞에 공포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왕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순간 모든 신하들이 그리고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지였던 그 소년을 이제는 왕자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첫날 궁궐에서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지내다가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저녁때가 되니까 밤이 되니까 이 거지 왕자가 이제 바깥으로 궁궐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왕자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냐고. 네, 바깥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래 어디 왜요? 하니까 다리 밑에 가서 이제 자야 되니까. 아, 왕자님 이제 다리 밑에 안 가도 됩니다. 여기 왕자님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말을 이렇게 높이면 안 됩니다. 하대하십시오. 말을 낮추십시오. 아니,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왕자님이시고 저희들은 왕자님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는 내시들입니다. 말을 낮추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 그날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왕자가 일어나가지고는 또 바깥으로 궁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묻습니다. 왕자님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바깥에 나가려고 한다고. 아, 왜요? 그러니까 겨울에 가서 내가 세수하려고. 아, 세수하러 바깥에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씻겨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되었는데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기 의식이나 습관이 왕자로 안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옛사람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은 줄로 여겨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경험과는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랑의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연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이제 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불할 능력이 안 됐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은혜도 더 크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주장하면서 계속 죄에 거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죽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지금부터 약 한 36년 전에 제가 막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용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때 전용대 전도사님이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 장립을 하셨습니다. 장로 장립을 하시는데 신학을 이제 막 시작한 아들인 저에게 특송을 한번 하라고 해서 무슨 곡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때 이 찬송을 제가 특송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이 찬양이 참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가사 내용처럼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 이제 임직하면서 마지막 사절에 보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장로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해서 특송을 했습니다. 근데 특송하면서 저도 이 특송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 아버님 눈에도 저희 어머님 눈에도 그리고 그날 참석했던 그 성도들 눈에도 이 찬양 들으면서 모두가 다 참 눈물바다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바다 된 거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임지식을 하니까 장로 장립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주변에 있던 저희 아버지 친척들 지인들도 같이 와서 이제 축하해 준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교회에 평생 처음 오신 분도 있었는데 근데 이 특성을 부르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아 서장로님 아들 참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막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참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떤 때는 찬송 하나가 몇 주간을 아니 몇 달을 몇 년을 참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찬송이 제 인생에 참 즐겨 불렀던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참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 모르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라는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몰랐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참 가장 힘들었던 그 고통스러운 날,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그냥 가져가 달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날 밤에 새벽이 됐는데도 참 목숨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때에 그때 이 찬송이 생각났었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제 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한다.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라면서 눈물로 참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 율법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이 감격 가지고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유혹이 올 때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허물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 지불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이 은혜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